얇은 슬립은 더 편한 거. 까지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제품이 끈으로 이제 엑스팬드가 되어 있는데, 늘어나요. 안녕하십니까. 브레코리아 이민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그 OA 보호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OA 보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뭐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브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나마 그 OA 브레이스, 즉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연화증에 사용되는 그 제품들 보호대 중에서 어떤 제품이 좀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OA, 즉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연화증에 사용되는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프리스타일 OA, 퀀텀 OA, 레거시, 그 다음에 듀오,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연골이 손상이 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쪽 연골이 마모가 돼서 이제 한쪽이 치우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활 시위가 당기듯이 이렇게 이제 오다리가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OA 보호대, 즉 언로딩 브레이스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 뭐 30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80만원대, 뭐 비싼 거는 뭐 100만원 이상 제품 되는 제품들도 많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보호대가 자기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가형 보호대를 갖다가 이제 먼저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시는데, 이 저가형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에 물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문제점을 좀 많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즉 퇴행성 관절염 그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초기 1, 2기에서는 보호대를 많이 찾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잘 가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쭉 참고 계시다가 1기, 2기가 지나서 이제 보통 한 3, 4기 정도 되시면은, 그때서 이제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끼셔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는, 아, 관절염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되셨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부랴부랴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지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프리스타일 OA나 퀀텀 OA가 결코 뭐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실정상 1, 2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쓰시기에는 적합한 제품이긴 한데, 이미 3기, 4기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천으로 된 보호대나 이런 연질의 재질의 제품은 좀 안 맞는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무조건 뭐 비싼 보호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떠나가지고는, 일단 견인력, 즉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겠지만은 이런 천으로 된 보호대보다는 이게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리스타일 O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끈이 이렇게 양옆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나사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오다리나 X다리를 갖다가 이제 교정해 주는 효과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끈, 이제 이런 하드타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뼈를 밀어주는 반면에, 애 같은 경우에는 뼈보다는 이제 근육을 갖다가 좀 더 밀어주는 힘이 또 있다 보니까는 교정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쓰시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게 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으로 삼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 언로딩 브레이스 중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뭐 가격대도 뭐 한 6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후기나 이런 걸 찾아보셔도 이제 장점이 있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쓰시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정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합을 갖다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얼마만큼 당기냐에 따라서 이제 교정합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종합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땡기시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 끈의 위주다 보니까는 이 압력이 항상 그 교정압이 이제 피부에 가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안에 발려져 있는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피부병이 생기고, 생각보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 소비자가 왜 불편했는지를 갖다가 단번에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지난번에 오셔가지고는 사이즈를 측정해놓고 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저희 경쟁사 제품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쵸. 이 제품을 이제 먼저 구매하셨는데 왜 이걸 갖다가 지금 다시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얘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원래는 이제 피부 쪽에 바로 착용했는데 지금 이제 안에 이제 얇은 슬립은 덮여놨고 까지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고, 제품이 끈으로 이제 엑스밴드가 되어 있는데 늘어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자꾸 늘어나니까 원래 늘어난대. 그래서 이것도 별로 소모품인데 얼마나 가냐, 이거 한 1년 반, 뭐 1년 간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주유소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어차 원래 처음에도 이제 두개 브랜드, 이거랑 여기 듀오, 이거 듀오 같이 소개를 받았었고, 정형외과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시길래 여기 먼저 갔죠. 나쁜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냥 샀어야 됐어. 뭐 이거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그냥 샀어 딱. 자, 이와 같이 이걸 장시간 이제 착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피부가 쓸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또 불편감을 갖다 호소하셔가지고는 이 제품 대신에 이제 결국에 검색하셔가지고는 이 하드타입 제품을 찾으신 분들 계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시면은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OA 브레이스, 즉 퇴행성 관절염용 보호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타입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뼈를 밀어주는 개념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이 하드타입 보호대 또한 뭐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드타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밀어주다 보니까는 이 뼈가 이제 제대로 안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맞춤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작업을 통해가지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부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아까 제가 교정압이 좀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드사이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교정화 조절 장치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품들은 뭐 보아 시스템이나 아니면 레버로 당겨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교정압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하드타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하나로 위아래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셔가지고는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이제 교정압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런 기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적응이 가장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같이 이게 이제 뼈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불편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정강이뼈 앞부분입니다. 하드타입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 병골 앞부분이 이렇게 플로팅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떠 있다 보니까는 이 교정압을 갖다가 제공을 하더라도 이 위치가 계속해서 변형함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리스타일 오웨이나 이제 항상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교정압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앉아있을 때는 교정압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서있을 때만, 연골이 하중을 받을 때만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착용하셔도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짤막하게나마 이 보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착용을 해 보시고 섣불리 가격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본인이 착용해 보고 얼마만큼 편안한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괜히 이런 저가형 제품들이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갖다가 쓰셨다가 아무래도 이중 구매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는 뭐 언제든 상담이나 착용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참조하셔가지고는 그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관련된 질환을 갖다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